인천시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와주는 자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2016 인천 지역 자활 한마당은 14일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자활 꿈을 향해 함께 내딛는 희망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인천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활 참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활 한마당은 자활을 통해 성공한 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외에도 자활 사업 생산품 박람회와 사진 전시회를 열어 자활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체 게임과 개인 게임 등 어울림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자활센터의 생산품 부스를 돌아보며 자활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활 사업의 사회적 경제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활 한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